왜 먹냐면요. 그 세트 메뉴에 아이들 장난감 많이 따는 야, 우리 윤유성님. 젊으신 분들은 확실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하면서 김밥 먹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 햄버거 쪽에 가 있고 아마 그게 요새 이제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입맛에 길들여졌던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뭐 기억으로 남는다 그래요. 햄버거가요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또 김치버거도 있고 또 막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심지어 햄버거에 미쳤을 때는 하루에 세 끼를 다 햄버거로 먹었어요. 전문가예요. 5를 드신 분 스티커 붙이시고요. 아직까지 하나도 안 붙이신 분들은 역시 고령자 분들이 역시 밥을 선호하시는.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극장에 가면 습관적으로 팝콘을 산다. 하나, 둘, 셋. 참 안 힘든 분도 계시네요. 야, 저도 극장 가면 그 냄새를 못 견디거든요. 무조건 사야 돼요. 평소에는 먹어요. 영화 볼 때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산만해지지. 팝콘을 좋아하고 자주 먹는데 극장에서는 안 먹는다? 아닙니다. 일로 나와봐. 특히 극장에서는 싫어하고 평소에도 잘 안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맨 권 박사님께서 오를 드셨어요. 평소에는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저희 나이 되면은.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렇죠. 권 박사님 나이에는 뻥튀기 같은 거, 쌀과자 같은 거 그렇죠. 한과 쌀과자, 뭐 강정 이런 거 드시잖아요. 우리가 저 소시적에 그 권 박사나 이때 그 팝콘이라는 게 없었죠. 극장에 가면. 근데 주로 무슨 강냉이 같은 거 팔았나? 그건 그때도 포운이 져가지고 지금 팝콘을 좋아하나 봐. 그때 강냉이 먹던 습관 때문에 제가 강냉이 줬으니까 팝콘을 좋아하는 거야. 저는 당연히 영화 볼 때 팝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기 때문에. 왜요?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재웅 씨와 정재웅 씨와 윤내 씨는 이거 뭐 워낙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난 아예 안 사겠다. 이런 연인이 함께 극장에 들어갔어요. 자, 뭐. 오빠 이거 먹으면 배 나와. 괜찮아. 오빠 이거 나오면 볼때기 나와. 시끄러. 시끄러. 이거 먹지 마. 아, 왜 그래? 먹는 거 같잖아. 재용 씨는 옆에 아름다워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먹지 말라 그래도 먹는다라는 지금 표현이세요? 그렇죠.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먹는 것 같다가 뭐라 그러는데. 아, 그러면요. 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같이 먹는 척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아두다가 이렇게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야. 저 같으면 만약에 채연 씨랑 만약에 영화를 가게 되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안 드실 것 같은데. 어때요? 야, 어떤 거예요? 팝콘이 좋아? 내가 좋아? 정말 정말 감성 말하는 거 팝콘이 좋아. 팝콘만 좋아. 수현 씨. 그래도 좋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살짝 한 70년대 극장가 분위기 한번 연출해볼까요? 자, 팝콘 좋아해? 좋아하시는데. 좋아하는데. 뭐, 팝콘 냄새가 확 풍기는데. 안 살 수도 없고 혼자 먹어 그럼. 자. 먹어. 아 싫어. 냄새 되게 핀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이런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다. 유난히 자주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자, 볼까요? 김승현 씨, 그리고 홍경민 씨. 홍경민 씨, 두 분이 들어주셨고요. 네. 군대도 렌즈가 있나요? 있습니다. PX에. 그렇죠. 회식을, 생일 파티. 자, 이렇게 해서 주방 중독 자가 진단해봤는데, 지금 뭐, 해당 사항들이 워낙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를 하나도 안 붙였는데 왜 살이 찌죠? 그거 이제 뭐 그냥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노화죠. 그럼 저도 하나도 안 붙였는데 저도 노화입니까? 네, 우리가 지방도 이제 좋은 종류, 나쁜 종류 이렇게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이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지방을 변형시켰습니다. 원래 지방의 구조가 저렇게 생겨져 있는데 이제 그걸 갖다 수산화물로 이제 수소로 이걸 갖다 변형시키게 되면 지방의 모양이 이렇게 좀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구부러져 있던 것이 펴지면서 전체 지방의 저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트랜스 지방이 되면 저게 이제 동물성
포화지방과 똑같은 식물성 지방이라도 역할을 해서 우리 몸에 이제 혈관에 좋은 일을 해주는 이런 그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잡아먹어서 없애고 부산물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저렇게 기름기를 만들어서 피 속에 피떡이 지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저런 트랜스 지방이 2%만 증가해도 심장병은 25%만 증가되고 암의 발생률도 뭐 3.5배 이렇게 증가되고 예, 그런 위험한 그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고소하게 맛있게 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쓰게 되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에 있는 지방이 이제 트랜스 지방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다는 예, 대부분의 이제 그 인스턴트 음식에 사용되는 것들이 트랜스 지방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지방질 섭취보다도 양보다도 위험도를 높여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먹나요? 집에서 먹는 튀겨 먹는 그런 것도 안 좋은가요? 집에서 이제 튀기실 때 역시 이제 식물성 지방을 쓰시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지방들이 더 문제가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씩이나 섭취를 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이제 미국의 통계는 잘 나와 있는데 미국인들은 하루에 한 5g 정도 섭취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데 5g 정도 평균인데 얼마냐? 그 햄버거 하나에 거의 10g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섭취하는 거고요. 저희 나라는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1990년도에 저희가 트랜스 지방 섭취량을 계산해 보면은 뭐 불과 0.6g에 불과했는데 놀라운 거는 최근에 보고된 여고생들의 우리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4.6g으로 미국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어린 그 우리 이제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햄버거는 10g. 그렇다면 뭐 더블 버거는 그러면 더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문제가 되는 트랜스 지방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지금 오늘 자가 진단을 통해서 제일 많이 붙이신 분이요. 윤은혜 씨가 지금 네 개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윤은혜 씨가 예, 공개 수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각종 암 발생률까지 올려주는 이 못된 트랜스 지방을 공개 수배합니다. 이 큼직한, 맛있어 보인다. 큼직한 햄버거에는 무려 5.86%. 그리고 이 고소한, 더 많아요. 감자튀김에는 12.02%. 그리고 이 너겟이 14.60%. 그리고 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팝콘 54.64%까지. 인스턴트 음식 속에는 꼭꼭 숨어서 정말 지방 중독을 만드는 이 못된 트랜스 지방 공개 수배합니다. 지방도 중독된다. 숨어있는 지방으로 인해 당신의 몸은 이미 중독 상태. 과다 섭취된 지방은 온몸을 돌아다니며 내 몸을 망친다는데 간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지방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 고지혈증,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심장에 영향을 미쳐 심근증까지 유발한다. 평소 지방 섭취량을 알기 위한 식습관 설명과 혈액검사, 그리고 지방간 검사까지 마친 비타민 식구들의 지방 중독 상태는 잠시 후 건강신호 등에서 밝혀집니다. 저희들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제1탄 설탕 그리고 제2탄 지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에 지방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뭐 안 먹으면 되지, 지금부터 안 먹으면 되지 그런데 지금 중독이라는 말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마약이 굉장히 중독이 무섭고 하지만 사실은 좀 우리한테는 멀리 있지 않습니까? 닿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지방이 우리 옆에 너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사방에 다 지방질이 너무 흔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쉽게 중독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지방 중독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이 너무 진짜 사회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또 문제고, 지방 섭취는 다른 영양소 섭취와는